오늘은 미니멀한 간단한 동전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가죽은 블랙 브라운 슈앙크 원단이고요. 가죽 두께는 PR을 1mm로 했습니다. 1mm로 하고요. 그다음에 이 산면은 0.5에서 0.6mm 정도. 그다음에 이 헤리 접는 부분은 0.2에서 0.3. 0.2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0.2 정도 해서 헤리가 접힐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요. 그 다음에 본택 산장, 부직포. 부직포는 하나, 둘, 셋. 세 군데로 나눠서 들어가거든요. 세 군데. 그 다음에 우라 한 장씩 준비했습니다. 제가 부직포를 먼저 붙일게요. 이거는 맨 처음에 요 앞에 붙여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한 1cm 정도, 10mm 정도 띄워주시고 붙여주세요. 제가 위에 거 붙여볼게요. 아,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요. 이거 버리고. 이렇게 해서 반대로 잘랐습니다. 자, 이제 본텍스를 붙여볼게요. 자, 본텍스를 붙일게요. 본텍스는 옆면을 맞춰주시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편안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사면을 칠해주세요. 사면을 본딩 작업해주시고. 본딩 작업 해주실 때 여기는 요 본텍스만큼 다 칠해주세요. 여기도 양감도 3면 본딩 작업 해주시고요. 본텍스만큼 간격을 잡아주셔서 거기도 본딩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안감 붙여볼게요. 안감 붙일 때에는 여기 위에 헤리스키 한 부분, 헤리 PR 한 부분을 한 5mm 정도 남겨주시고요. 5mm 정도 남겨주시고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이렇게 라운드지게.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여기도 라운드지게 그 다음에 마무리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5mm 정도 남겨주시고
붙여주고, 그 다음에 여기 붙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잘 하나 뺄게요. 자, 그 다음에 라운드 살짝 이 붙인 거 사이에 라운드 지게 한번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부지퍼 있는데 여기도 라운드,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. 자, 헤리 본딩 헤리 접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우라 라인에 맞춰서 헤리를 접어주세요. 헤리를 접어주세요. 이 헤리 기계는 지난 영상에 있습니다. 참조해주세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. 이 헤리 접은 라인에다가 이 끝에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요. 커팅. 또 커팅. 커팅. 자, 그 다음 라운드. 브라운 색깔도 커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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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. 자, 이렇게 접어줄 거거든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요 라인에 맞춰서 본딩. 장식선을 찍어 보겠습니다. 5.5 정도, 55mm 나오거든요. 자, 그러면 이거 잡았을 때 55mm 나오게. 자, 55 붙여주시고요. 또 55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. 자, 55 자, 스냅은 가죽으로 이렇게 쌌습니다. 쳐볼게요.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하고, 이렇게 접었을 때 65mm 나오게. 자, 65. 자, 이 정도 맞춰서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자국이 나거든요.
밑에 슬랩을. 이제 엣지코터 작업을 할 건데요.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AC5 투명입니다. 투명을 두 번 정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제 색깔 엣지코터 두 번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작은 눌러로 엣지코터를 칠해주셔도 됩니다. 솔직히 불편하긴 합니다.